라면 내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끓여. 라면 진짜 잘 내가 진짜 잘 끓여. 내가 진짜 잘 끓여. 여기다가 진짜 라면은 야. 내가 이특의 조리뷰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특의 조리뷰체기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야, 사실 그동안 많은 멤버들이 나와서 저희 조리뷰체를 많이 빛내줬잖아요.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라면 대전 한번, 라면 배틀을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성사시킨 2021년도 야심찬 프로젝트 이특의 조리뷰체 라면 군대에서 내 라면 먹으려고 했어. 이특 조리뷰체 우리 슈퍼주니 어여. 아 맞네. 아, 거기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아,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자, 사실 네. 우리 은혁 씨는 그 조리비 책에 한번 또 출연해 주셨었고. 네. 그때 어땠어요? 그 난리가 났었죠. 재밌었죠. 요리에는 내가 약간 그런 똥손일 수 있지만 오늘 그 라면만큼은 아, 진짜 이게 저는 진짜 라면을 제가 그 군대에서 그 행정반부터 3층 밑에까지 1층부터 3층까지 줄을 섰어요. 너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뻥을 너무 많이 치더라고. 원래 남자들이 군대에 뻥 많이 치잖아요. 네 군대 얘기는 아... 믿을 수가 없어. 뻥이야. 무슨 라면을 했길래? 아 그때는 사실 컵라면 얘긴 해요. 그래야 컵라면인데 아, 그게 무슨 라면 요리니? 너 물만 넣으면 되는 거야?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그 라면 무심이 있어. 예, 너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지인들 이야기잖아 지금. 그럼 넌 확인이 됐니? 나는 확인돼. 어디서 확인했어? 나는 우리 엘프들한테. 엘프들 줘봤어? 엘프들한테 물어. 라면 하면 나야 그냥. 왜 너야? 뭐 저는 초등학교 때. 아 미치겠네 진짜. 라면은 항상. 뭘 또 초등학교 때 얘기하면 검증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 가방에 세 개씩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등교할 때 하나. 점심시간에 하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 이특 스토리 비책.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다 펼치고 있잖아요. 아유. 저는 검증이 됐어요. 무슨 검증이요? 저는 그 재석이 형한테 라면을 해드렸어요. 연주하시는 우리 국민 MC 유재석 씨가 네. 너무 맛있다. 아, 봤어요. 봤죠? 국민 MC가 맛있다고 하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MC가 싫다고 하시겠어요? 아니, 국민 MC가 싫다고. 어, 맛이 드럽게 없네요. 할 수 없잖아요. 재밌는데? 재밌는데? 국민 MC잖아요. 재밌는데?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국민들의 편에 있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라면 대전, 라면 배틀이니까 네. 우리가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만들 때 두 명이 채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매니저들이 지금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만드는 걸 못 보잖아요. 네. 그냥 완성된 모습만 딱 놓고 딱 보고. 맛보고 투표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 먼저 만들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안 되면 저희가 가위바위보. 오케이. 1번? 아니 저는 1번. 세 번째죠. 1번이지.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 왜냐면 아니, 마지막에 아니, 먹으면 이게 아니, 배가 부를 수가 있어. 나 1번? 어. 오케이. 자, 아, 내 사람. 이 채점전을 보면 퍼포먼스 있어요.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위생, 아. 스피드, 플레이팅, 맛. 총점으로 퍼포먼스의 점수가 있다고요? 네. 이건 아, 네. 우리가 하는 거구나. 어. 이거 우리 거. 아,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 이렇게. 사실 레시피를 두 개를 준비했어. 말이 너무 많다. 일단 두 개? 무슨 라면 무슨 라면? 하나는 국물이 있는 거. 오, 하나는 국물이 없는 거. 국물 없는 거 먹고 싶어? 있는 거 먹고 싶어? 국물 있는 거. 있는 거? 우리 다 국물 있는 거니까 공정하게 국물 있는 걸로. 아, 지금부터 시간이 됩니다. 아, 시간이 잠깐만, 있어? 잠깐만. 위생장갑을 껴야 되잖아. 위생장갑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10분이지, 10분. 10분? 아니 근데 제한 길었어요. 야 물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이, 기다려봐. 근데 제한 시간은 없어. 그냥 얼마 만에 끝나는가가 중요해. 그리고 사실 나는 원래 라면에 뭐 하고 레시피하고 사실 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마이클 잭슨 퍼포먼스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맨날 보던 거. 잠깐만 근데 이 토마토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 10분 맞아 이거? 내가 골라왔어야 되는데. 아 토마토 라면 끓이나 보다. 맛있네. 그래? 나 사실 저희도 지금 밥을 안 먹은 상황이에요. 오늘 라면 이름은? 라면 이름은? 토달라면이에요. 토달라면. 어우 토하겠다. 토달지마 라면. 토마토 달걀 라면이죠. 자 진행하시고. 저렇게 두껍게 썬다고? 아 얇아지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진짜 말 진짜 엄청 많네. 아저씨가 사실 요리할 때는 조금 답답하게 해줘야 돼. 누가 그래요? 그래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잖아. 달걀이 하나 들어가요? 하나입니다. 아 아니지. 두 개 넣어줘요? 쓰레기 아 그래 토달라면이니까 제가 두 개 넣어드릴게요.
토달라면 저희가 토를 달고 했는데 괜찮아요? 아 라면 하나에 달걀 두 개 들어가면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야 이거 너무 밍밍하지 않나? 아. 토달지 마요. 알끈 제거하나요? 네? 알끈? 알끈이 뭔데요?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 지면 진짜 최악이겠다. 라면에 알끈이 뭔 상관? 너 알아? 너 모르지? 어? 알끈 뭐예요? 알림 할 때 끊어라. 맞아? 아니야. 막힌 뭐가, 야 막힌 뭐가 맞아. 이 텍스처를 비체크. 이거 해보긴 했어요? 처음 해봐요. 이거 달걀 두 개 들어가면 이거 맛이 좀 덜할 텐데. 아 진짜 넣으면서 조절할 거예요. 토마토랑 근데... 양파 들어갔어요? 네. 저걸 먼저 끓여줘요? 네 조금 좀 끓여줘야 돼요. 물이 끓기 전에 넣는 거예요? 왜 익혀줘야 되니까. 아니 뭐라는 거 몰라. 아니 몰라. 사실은 스프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토달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깜깜 놓쳤어. 이거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은혁의 포인트는 사실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넣었어야 돼. 프레이크랑 그걸 먼저 넣는 다 넣었어야 돼. 끓는 점 때문에 그때 그래요. 네, 끓는 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잘 여기 이거 익으니까. 아니 끓지도 않았는데 먹어봐. 진짜. 퍼포먼스, 퍼포먼스. 뭘 퍼포먼스야? 해줘. 왜냐면 요리하는 사람이 막 간 보는 거 이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끓이면은 사람들이 막 못 믿어해. 근데 내가 간도 보고 보세요. 간 봤을 때는 이렇게 바꿔야 돼.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간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거 있지. 이렇게 넣어. 위생이 안 좋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요. 좋아요. 일단 10분 지났어요. 뭐? 야, 위생이 안 좋다. 10분 지났어? 아 근데 아니 물이 안 끓어서 그래. 이거를 내가 빨리 알려줬어요. 물만 끓었으면 나 다 됐어. 야, 나 가야 돼. 봐봐. 이 텍스처를 비체크. 뭔지 알죠? 어슷 썰기. 어슷 썰기도 아는구나. 아, 알지. 어서 썰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어서 써는 건데? 이어서 써는 거야. 실패! 자 오. 들어갑니다. 싹 끓여줘요. 다 넣어. 그래. 다? 토달라면이니까 좀 밍밍하지 않을까? 아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 자 매니저 불러주세요. 자 은혁표 토달지마 라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토달지마. 자 오늘의 심사위원 세 분이 네.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앞에 라면이 놓여져 있으니까 쓱 오셔서 한 젓갈씩 네. 네. 지금 표정인데 괜찮다. 끄덕끄덕 있는데? 자 첫 번째 라면을 드셔보셨습니다. 토마토랑 달걀이 들어가 있는 라면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 라면이 어땠는지 한번 토마토가 들어가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중화시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맛있었습니다. 아, 본인 취향이신가요? 아니네요. 그 뒤에 것도 먹어보고. 먹어보고. 자 이번에 부유은 매니저님. 부유은 매니저님. 네. 저 약간 얼큰한 거 좋아. 본인 식성에 좀 잘 안 맞으셨나요? 잘 안 맞는다. 약간. 자 우리 기현 매니저님. 토마토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 어울렸다. 토마토 맛이 좀 났어요? 네. 오. 신기하네.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맛이 어울렸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내려가 주시고 대기실로 돌아가 주시고 네, 돌아가 주세요. 두 번째 라면 다시 모시도록 돌아와서 입을 좀 헹구게 해주세요. 자 저는 그래서 뭐 토마토 달걀에서 라면 끓이면 간단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드실 바에는 그냥 라면 드세요. 그렇게 그냥 드시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끓여드릴 라면은 국민 MC도 사랑에 빠졌다는 짬뽕 라면을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짬뽕 맛을 느낄 수 있게 제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짬뽕을 먹을 거면 짬뽕을 먹지 왜 네. 짬뽕 라면을 먹습니까? 자 이 목이버섯 어렸을 때 짬뽕이 들어있었는데 목이를 잡았어? 이런 라면을 많이 했어요. 이 목이 그래서 오늘 최종 우승 뭐 있어요? 선물 있어요? 라면 두 박스. 아니 저가 듣기는 보여줘. 발렌시아가라고 들었는데 네? 라면 끓이고 발렌시아가를 가져가겠다고? 지금 양심이 있냐? 쓰레기네 진짜로. 라면 하나 끓이고 발렌시아가를 가져가겠다고?